지금 몸 상태 어떠세요? 날씨가 좀 춥기는 한데 그래도 겨울에 몸을 잘 만들어와서 컨디션은 지금 좋은 것 같아요. 캠프 이제 시작된 지 좀 됐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. 일단 급하게 생각 안 하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날씨가 좀 추우니까 좀 안 다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천천히 몸을 올릴 생각입니다. 올해 박경수 선수가 하잖아요. 좀 내려놓은 소감 뭐 섭섭하다 뭐. 섭섭한 건 없고 워낙 경수 형이 주장 역할을 잘 하니까 저도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해봤는데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성격상 약간 주장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고 저희 팀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우승이라는 좋은 목표를 이룬 것 같아가지고 너무 고맙고요. 또 올해는 경수 형이 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. 되게 날씬해지시고 그랬는데 좀 어떠세요? 움직임이 좀 가벼워졌고 순발력이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. 그래서 몸을 잘 만들어서 시즌 때까지 꾸준하게 이어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팀 목표도 있지만 개인적인 목표 여러 가지 목표. 근데 정말 개인적인 목표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. 재계약하고 나서 했던 생각이 아, 이 선수들하고 우승 한 번만 딱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었고 솔직하게 제 개인적인 목표는 없고 제가 못해도 좋으니까 그냥 우승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. 마지막으로 KT 팬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. 10위 할 때부터 1등 할 때까지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우승팀에 팬이라는 자부심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우승 한두 번 더 할 수 있게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